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파란 30일이라고 이름 붙인 대장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유사 기간 동안 경기도 전역을 다녔습니다. 31개 시군, 많은 도민들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문제와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 또 청년 문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음은 열고 귀 열고 낮은 자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저께부터 파란 30일 대장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31개입니다. 31개 시군 일일이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분들이 주신 말씀에서 또 그 중에서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을 각 시군마다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있는 선거 만 3일 전에 3일 동안 31개 시군을 찾아가서 31개의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파란 30일 대장정입니다. 그저께 새벽 5시 김포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첫날 서북부와 경기 북부 쪽 11개 시군, 어제는 동북부 동쪽에서 남쪽까지 흐른 9개 시군, 오늘은 아침 일찍 평택부터 시작해서 지금 5개 시군 돌아서 모두 25개 시군을 지난 이틀 반 동안에 다녔습니다. 이제 6개 남아있는데 오늘 잠시 파란 30일 대장정을 중단하고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유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감동스러운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제 손 붙잡고 우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안양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7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32살에 혼자가 되셔서 저희 아버지와는 불과 11년밖에 못 사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저와는 55년 같이 산 혼자 되신 어머니십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해도 제가 가슴이 먹먹해서 저희가 성남에 있는 천막집에서 여섯 식구가 살면서 제가 학교 다니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졌을 때 너무나 고생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저는 상업학교를 진학했고 17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노구를 이끌고 제 안양 유세장에 오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치할 적에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유세장에 오셨고 심지어는 부축을 받고 연달에까지 오르셨습니다. 군포에서는 유세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한 분이 제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딸이 꼭 가서 저를 지지해주라고 했다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따님이 누구신데요? 했더니 그 딸이 8년 전에 세상을 뜬 제 큰아들과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제 아들 이름 얘기를 하면서 꼭 가서 암흑의 아버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 눈물 흘린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면서 참담합니다. 저렇게 흠집 많고 저렇게 잘못 많고 하는 후보와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선거가 정쟁과 정치 싸움이 아니라 지역 일꾼 꼽고 일분 뽑고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 뽑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 뽑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험진 많고 말 바꾸고 재산 축소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하고 하는 후보와 제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기자회견문은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선거 직전에 드리는 투표 직전에 드리는 제 간곡한 마지막 호소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입니다. 3일 동안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을 찾는 파란 30일 대장정을 잠시 멈추고 이곳 국회를 찾아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저의 마지막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뛰어들어 몸으로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편가르기와 말 바꾸기, 근거 없는 흑색 선전도 서슴지 않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한편 정치 교체를 향한 저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됩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대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 그 내용이 게시된다고 합니다. 건물값을 15억 원가량 줄여서 신고했고 1억 2천만 원이 넘는 주식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우리 이웃의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 분당 아파트 한 채 가격을 착오로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소해서 신고한 재산만 해도 이미 225억 원이 넘습니다. 고의로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안입니다. 241억 정도 되는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33조 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할지 걱정입니다. 경쟁하는 후보로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KT 전무로 재직할 당시 남편 친척의 채용을 추천해놓고 선거를 앞두고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간 등록금이 1억 원에 가까운 미국 사립학교에 소위 황제 유학을 보내고 자신을 경기 맘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이런 잘못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어떤 사과와 진상에 대한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인정한 재산신고 축소에 대한 해명은 단 두 줄입니다. 그저 실수로 빠뜨렸다는 취지의 두 줄짜리 해명이 경기도민뿐 아니라 온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과는커녕 근거 없는 흑색 선전으로 경기도 지역 일꾼 선거를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한 스스로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사실도 아닌 내용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하는 모습을 보면 오로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덮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잘못된 정치의 판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공직자의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여당의 전폭 지원을 받으며 큰소리치는 현실, 이것이 국민에게 외면받는 우리 정치의 민 얼굴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외쳤던 정치 교체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집니다. 반드시 정치판을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실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대표해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저부터 통렬한 반성과 깊은 성찰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저 김동연이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찰은 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행동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변화 역시 행동과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를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치 싸움이나 편가르기, 갈라치기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민생을 돌보면서 질 높은 성장을 통한 상생의 사회로 가는 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민주당을 새롭게 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 모든 변화를 저 김동연이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기자회견이 마치면 다시 경기도 선거로 돌아갑니다. 파란 30일 대장정 6개 시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도민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진실과 거짓, 정직과 위선, 성실함과 반칙 특권이 가려지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제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 판을 바꾸고 경기도를 위해서, 새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진심과 진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청계천 반잣집에서, 성남 천막집에서 꿈을 키우고 오로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만 바라본 저 김동연이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내일 투표해서 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직접 내리꽂은 특권층의 대변자라도, 집권 여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지원해줘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면 소용없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는 다시 사랑하는 도민들을 만나기 위해 남은 파란 30일 대장정의 여정을 다시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